안녕하세요, 쏘야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영상이 늦어진 만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던 항아리 뚜껑 구멍 뚫기 그리고 항아리를 저렴하게 구하는 법 오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아리 구멍 뚫기인데요. 첫 번째는 전동 드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동 드릴은 망치처럼 벽에 구멍을 내서 못을 박듯이 탕탕 치면서 회전하는 해머 모드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가구나 나무에 나사를 박을 때 쓰는 것처럼 회전만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 중에서 반드시 회전 모드로만 설정을 해주셔서 항아리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해머 모드로 하시면 항아리가 충격을 받아서 깨질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일, 도자기, 유리 등을 뚫는 전용 비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아리를 뚫을 때 사용하는 비트로 정동 드릴 앞부분에 낄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이것의 이름은 다이아몬드 홀소 비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을 앞에 장착하시고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야외나 화장실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장비 없이 뚫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대신에 먼지 날림이 장비를 사용했을 때보다 덜하고 장비를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항아리 안쪽에 수건이나 못 쓰는 옷 같은 거 그리고 걸레 등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꽉꽉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항아리 뒤집어서 항아리가 바닥과 닿는 부분에도 수건이나 옷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망치와 못을 이용해서 살살 뚫어주시면 되는데요. 벽에 못을 박듯이 세게 내려치기보다는 마치 조각을 하듯이 살살 깎아나간다는 발상으로 천천히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두들겨주시면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주변으로 역시나 목과 망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두들겨주시면 충분한 크기의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수구멍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항아리 뚜껑인데요. 항아리 뚜껑 같은 경우에는 목과 망치를 이용해서 뚫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격을 완화시켜줄 면적도 그만큼 넓지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본 결과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뚫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항아리를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환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기 혹은 가을이 올 시기에 아파트 단지를 뒤져보시면은 버려져 있는 항아리나 소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이 없는 걸 확인하시고 혹은 경비 아저씨분들께 여쭤보셔서 주인이 없다고 하시면은 그걸 가져와서 잘 세척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근마켓이라는 중고 마켓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 마켓들은 어느 지역이든 어디에서 팔리든 간에 팝업이 되는 반면에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내 주변 혹은 내 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판매를 하는 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천 소사동에 산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소사동을 포함해서 내가 버스 등을 이용해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누군가가 판매를 올리면 그게 뜨는데요. 제가 사고 싶은 품목이 항아리라서 항아리라고 저장을 해두면 옆 동네에 누군가 항아리를 판매를 했을 때 제 핸드폰에 그게 팝업으로 뜹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항아리를 보시고 가격과 모양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팅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구입한 항아리를 보여드리면 운이 좋아서 사긴 했는데 이 항아리들 모두를 총 2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마음에 드시는 항아리를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도자기, 수반, 옛날 소품들을 당근마켓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지금 어머니가 한쪽 베란다를 창고로 쓰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구매한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꼭 마음에 드시는 항아리를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의 정원이 더 멋진 모습으로 빛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